이번 시간은 레나튜투리얼어 레벨 1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어이 올리디버거를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요. 이 올리디버거는 어리 올리 유착스라는 사람이 어, 1990년대에 어, 개발한 어, 프로그램입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고요. 어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된지 오래됐어요. 아니, 벌써 한 10년 정도 어, 이미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고요. 어, 이미 사실상 개발이 멈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하지만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이 디버거는 어 다른 디버거의 어떤 모태가 된 것처럼 보여요. 어, 그래서 어 다른 디버거들이 다이 올리 유척수의 올리 디버거의 어그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올리 디버거의 사용법을 잘 익혀 두시면은 어, 다른 디버거도 어렵지 않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어 이걸 한번 저희가 이번 시간에 어,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어, 여기서는 이제 어, 제가 설명 이이 이 화면을 저희가 띄웠었죠 음. 예, 이거는 이제 다른 걸 한번 띄워 볼게요 저희가 오늘 해결할 문제인 어, Reverse Me 어, 레벨, 1번, 레벨 1번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레벨 1번에 Reverse Me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픈을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끌어서 당겨 넣으셔도 돼요 뭐두 가지 방법으로 열실 수가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어, Add to Explorer라고 짓 있어요. 이거 클릭을 해주시면은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껐다가도 어,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시면 올리디버가 같이 뜹니다. 그래서 어, 바로 익스플로러에서도 어, 띄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뭐 어려울 건 없죠. 간단하게, 온리디버거의그첫 화면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 왼쪽에 보시는 요 주소가 가상 메모리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물리 메모리, 뭐 가상 메모리 컴퓨터 처음 배우게 되면,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어, 가상 메모리라고, 어, 프로그램이 올라갈 때, 어,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되는 건 혹시 아시나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걸 이제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여기다가 좀. 제가 적어야겠네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 이거 자체를 이제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프로세스가 되면은 어, 컴퓨터의 메모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에 어, 프로세스가 프로그램이 올라갑니다. 프로그램 파일이 올라가요. 이게 이제 저희 메모리에 올라가는데 정확하게 이게 가상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가상 메모리에. 어, 이제 가상 메모리와 물리 메모리의 개념이 있는데요. 뭐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고요. 어, 우리 뭐뭐 뭐 컴퓨터 이제 사양 같은 걸 얘기할 때 어, 내 컴퓨터는 8램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에, 8기가 램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이제 물리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상 메모리는 어, 컴퓨터가 에, 컴퓨터가 이 물리 메모리를 물리 메모리를 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 물리 메모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이 8기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이 컴퓨터가 운영체제가 이 물리 메모리를 좀잘 쓰자고 잘 쓰고자 하는 게이 가상 메모리를 어,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아,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시는 이 내용은 물리 메모리 실제로 올라가긴 했지만은. 어, 가상 메모리로 올라가서 관리가 되고 있는 어,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구요. 어,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런 이제 실행이 되면은 가상 메모리 올라가서 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내용이 가상 메모리 주소구요. 이 중간쯤에 보이는 요, 요 내용 있죠. 이게 이제 기계어 코드입니다. CPU가 어, 읽어드리는 그, 읽어서 실행시키는 코드에요. 어, 그래서, 이렇게 알아볼 수 없는 숫자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이 숫자를, 어, 1대1 매핑해서 이렇게, 어, 사람이 알수 있게 해놓은 거, 어, 그게 이 오른쪽에 있는 assembly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이 기계어 코드구요. 이게 assembly어. 이거는 그래도 좀 읽을 수는 있겠죠. move, 드 w o r d ptr,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어, 이거는 기, 어, 기계어 코드와 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assembly. 어, 1대1 매칭이 돼요. 그래서 네, 보시면 무브 무브 똑같죠. 어, 코드가 무브 무브. 어, 물론 무브가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무브끼리 이렇게 똑같은 그런 모양을 좀 찾아, 찾아볼 수 있는데, 1대1 매칭 돼서 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 CPU가 있는 머신코드는 저희가 필요할 때만 보고요 일반적으로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가려놓을게요. 필요할 때만 그때그때 어, 꺼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뭔가 잔뜩 글이 적혀 있는 것들은 어, 주석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고요. 커멘트입니다. 여기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메모를 할 수도 있고요. 어, 세미콜론을 누르시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하시는 내용을 입력하실 수 있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또 내용이 나오는데, 어, 이제 여기는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 부분이에요. 어, 지금 보시면 크게 창이 네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네 가지 정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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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네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구요. 어, 이 메모리, 이 레지스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음, 레지스터는, 어, 컴퓨터가, 어, 정확히 얘기하면 CPU죠. CPU가 어, 사용, 사용하려고, 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요. 네. 컴퓨터가 사용하려고, 가, 어, CPU가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 에, 그래서 어떤 변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에, 그런 개념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EAX 어, 해가지고 이렇게, 어, 대소문자는 구별 안 하셔도 돼요. 어, 이렇게 EAX부터 해가지고 어, 데이터가 써져 있고요. 어, 이건 이제 누산기라고 해서 어, 계산에 대한 어떤 어, 저장을 어, 하는 어, 부분을 어떤 데이터를 어,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구요 쓰다 보면 외워지거든요 네, 베이스 레지스터라는 애구요 네, 굉장히 다, 다목적으로 다 쓰입니다 이건 굉장히 다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을 달지는 않을게요 ECX 어 카운터 카운터 레지스터구요얘 어,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숫자를 세거나 네, 숫자를 언제 세냐면 이제 뭐 포문 같은 거 돌릴 때 있죠 포문에서 뭐1 0 개를 뭐, 뭐 카운트하면서 어, 1234567890. 어, 잘 모르시면 그냥 들으세요. 에, 사실 이거를 하시려면 C는 C 정도는 떼고 오시는 게 좋은데, 에, 뭐, 안 떼셔도 일단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어, C에서 보면 포문, 포문 정도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EDX, 어, EDX는 데이터 어, 레지스터입니다. 데이터 레지스터. 에, 그래서 이것도 약간 다목적으로 쓰여요. 어, 그래서 별도의 설명은 달지 않구요. e SI와 EDI 아 어, 얘는 이제 소스 소스의 S입니다. 그래서 소스 어 소스 인덱스예요. 그리고 얘는 데스티네이션 인덱스 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 출발지고 여기는 이제 목적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네, 여러분 컨트롤 C하고 네, 컨트롤 V 많이 해 보시죠. 네. 나 컨트롤 V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 어, 어딘가로 복사 붙여넣기 할때 어, 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 컴퓨터에서는 보통 이렇게 포인터를 하나씩 가리키고 있어가지고 어, 이 데이터를 여기다가 복사해줘라고 할때 보통 ESI와 EDI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복호화하거나 또 암호화를 풀거나 아니면은 복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때 어, 양쪽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뭔가 데이터를 옮기거나 복호화를 시킬 때 어, 사용이 되고요. 어, 그 다음에는 EBP랑 EB, ESP가 남았어요. 어, EBP랑 ESP는 어, 사실 이거는 제가 좀 자, 정확하게 어, 설명을 해놓은 어, 그런 또 강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좀 같이 첨부를 드릴게요. 예, 유튜브 영상을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스택을 가리키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스택의 아래 부분. 예, 네, 스택의 베이스 부분을 가리키는, 어, 그런 이제 포인터구요. 포인터. p가 포인터에요. 네. 베이스 포인터. 그리고, 어, 스택의 어, 윗부분을 가리키는, 어, 탑이죠. 어, 탑인데 여기서는, 네, 탑인데 여기서는 그냥 s라고만 쓰더라구요. 스택 포인터라고. 그래서, 어, 포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유튜브 영상 같이 넣어드릴 테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이 EBP와 ESP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EIP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EIP는 현재 다음에 실행할 주소. CPU가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주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40만 1000번째 이렇게 검은색 표시가 되어 있죠.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CPU가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가 바로 이 PC 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40만 1천이 얘를 뜻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CPU가 실행할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왼쪽 아래는 이제 덤프예요. 왼쪽 아래 이쪽이죠. 왼쪽 아래는 덤프인데 어이 덤프 창은 언제 쓰이냐면 보통 데이터를 볼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스키 값이 이렇게 잔뜩 나와 있잖아요. 이게 아스키라는 게 뭐냐면 어 어떤 이렇게 원래 어 컴퓨터로 보면 이렇게 헥스로 저장이 돼 있는데 이걸 영문자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어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는 내용들이 어 이제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라서요. 혹시 정확한 정의나 이런 것들을 어 참고하실 거, 거라면. 어 이제 보다 정확한 어떤 문서나 어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것들을 다 뒤져서 어 보시는 게더 좋아요.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편하게 좀 들으시라고 어좀 약간 의역해서 어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의역해서 전달해 드리는 게 있다라는 거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대로 쓰지 마시고 한번 점검해보고 어 써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예, 덤프 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데이터 1년의 데이터를 보고 싶을 때 어, 내가 어떤 메모리에 가서 데이터를 보고 싶다 할때 이렇게 가서 봅니다 내가 40만 1000번지가 지금 이렇게 명령어 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럼 제가 여기서 40만 1000번지 한번 가볼게요 컨트롤 g 누르면은 40만 1000번지 라고 이렇게 입력할 수있고요 음, 40만 1000번지 입력한 다음에 엔터 누르면은 이렇게 어 안에 cpu 코드들이 이런식으로 어, 들어가 있는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명령어로 정리해서 보여준 거고 이거는 진짜 그냥 어, 데이터를 그냥 쫙쫙 그냥 보여준 거죠 어, 그렇죠 그래서 아스킨 값을 해석이 안되죠 어, 어쨌든 이런식으로 이제 볼때 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문자열이 있거나 어, 뭐 이런 경우에는 어, 잘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얘는 어, 스택창 입니다 아까 제가 스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스택에 실질적으로, 어, 저장되는 공간이고요 어, 여기가 이제 12FFC4죠. 예, 완전히 공간이 다릅니다. 여기 40만 1000번지이고 40만 1000번지인데, 2000번지였는데, 아까도. 어, 여기도 완전히 스택은, 어, 가상 메모리 공간이 완전히 다 떨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ESP와 EBP를 보면은, 음, 지금 이쪽 근처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ESP는 c 4고요 그리고 EBP는 F0입니다. 예, 그래서 좀 내려가면 여기 있죠. 예, 이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스택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에서 어드레스에 이렇게 ESP나 EBP relative to ESP나 EBP를 사용하시면은 관계적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ESP는 탑을 가리키고 EBP는 어 베이스를 가리키니까 예, 어떤 여기 ESP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 한번 EBP로도 한번 볼게요. EBP 이렇게 보면은 EBP 이거죠. 여어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 어 확인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한 단계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 F8 눌러 보시면은 한 단계 실행이 되고요. F8을 누르면은 이 검은색이 이 아래로 내려갈 거고 이 PC가 실행이 될 겁니다. PC는 스택에 어떤 데이터를 넣는 명령어고요. 지금 여기에 탑에 어 탑이라는 것은 ESP가 가리키는 부분이죠. 이탑 부분, 탑 위에다가 어, 데이터를 하나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밀리고 이 위에 하나 데이터를 쌓을 겁니다. 그래서 어, 이 EIP도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세요. ESP랑. 네. F8 누르면은, 음, 1002로 넘어오고요. 1000, EIP도 1002로 바뀐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스택이 한 단계씩 내려가면서 맨 위에 0이 하나 찼습니다. 그리고 esp도 보면은 방금 전에 4가 낮은 주소였어요. 2 어, 주소였거든요. 2 어, 주소에서 c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주소가 c0으로 올라가서 올라가면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구나. 어, 이런 사실도 파악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디버거의 모양에 대해서 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데이터들은, 어, 지금 보시면 ff, 뭐, c0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16진수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 16진수, 10진수, 이런 어,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어, 10진수는 0부터 9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 숫자를 표현하는 거고요 어, 16진수라는 거는 0부터 f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에, 0, 1, 2, 3, 4, 5, 6, 7, 8, 9, ab, cd, ef, g, ef까지. 해가지고, 16진수로 나타내는, 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어, 될것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뭘 보면 좋을까요? 아, 그리고 여기 EAX 개념이 나오는데요. EAX가 뭐냐면, Extension이 앞에 붙은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32비트, 32비트 환경, 여러분, 그 컴퓨터 64비트 환경, 32비트 환경,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 여기서는 지금 32비트 환경이고요 어, 각, 요거 하나당, 요두 개당 8, 이 8비트, 한 바이트 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다 합해서 4개 다 합, 여 8개 다 합하면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어, 이 4바이트를, 어, 비트로 바꾸면은, 바이트와 비트의 개념에 대해서는, 어, 또 찾아보세요. 다 설명드리기 좀 힘들어서. 그래서, 어, 바이트, 4바이트죠? 4바이트. 음, 지금 8짜리니까 4바이트고요4바이트고요 4바이트고요. 이거를 이제 비트로 표현하면 32비트입니다. 그래서, 어, 이, 이, 앞에 2라는 애가 붙으면은 이 32비트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만약에 이 앞에 2AX에서 빠졌다, 앞에 2가 빠졌다, 그럼 AX죠? 이거는 1 6비트예요 16비트. 예.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어, A H A H 와 A L 같은 것도 있는데 어, 얘네도 8비트 예요 그래서 8비트 짜리 어, 이런 이제 각종 데이터들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를 어,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한번 더블클릭을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또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전부 다는 E x 뒤에 4개 뒤에 4개는 AX 어, ah는 a h i g 에요. a h i 어, 위쪽에 있는 거. 그리고 al 은 아래쪽에 있는 거. 어, 그래서 al, alow. 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지정하니까요. 어, 이렇게 중간중간에 명령어에, 어, eax 가 나오면, 아, 3 2비트 통째로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만약에 어, 여기는 없나요? 음, 좀 내려보면은. 아, 어, 여기 al 나오죠? al인, al 은, 어, 밑에 하위. 뭐, 8비트만, 네. 8비트만 보니까 이두 개의 비트만 본다라고, 어, 두 개의, 어, 문자만 본다고 보시면 돼요. 한 바이트죠.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l, 어, 뭐, ah, 네. 그리고, 어, ax, eax, 이런 것들은 뭐,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주 나오진 않는데, 어, 이런 이제 명령어들, 이런 이제 그 레지스터가 나오면은, 아, 얘 변종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그러면은, 네. 아, 이 레나 1문은 언제 푸느냐. 어, 이제 풀어야죠. 네. <laughs> 네 이제 풀 겁니다. 자. 이제 설명은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어, 여기서는 이제 간순하게, 어, 저희가, 어,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좀 시켜볼게요. 이 레, 리버스 미란 애가 있는데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아, 어, 키파일 리버스 미란 애가 뜹니다. 그래서 에볼루션 페리오드 아웃 오브 데이트. 펄제이슨즈 라이센스라는 문자가 뜨고요. 어 이게 지금 날짜가 지났으니까 새로운 라이센스를 구입하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거는 사실 그 실제 프로그램은 아니고 레나가 어 이제 워낙 프로그램을 그냥 일반 프로그램을 들어가면 힘드니까 어, 일반 프로그램 그냥 들어가지 말고 일단 이 프로그램 먼저 어, 분석을 해보자. 뭐 이런 마인드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예, 좀 분석을 해볼 거고요. 아, 어, 이거는 이제 그 시간이 지났으니까 라이센스 구입하라는 건데 이거 이거를 한번 저희가 우회를 해서, 어, 우회를 해서 라이센스 없이도 어, 통과를 하게끔 예, 그렇게 만드는 게 어, 레벨 1의 일단은 목적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프로그램 처음 켜봤으니까 어 단축키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컨트롤 f 1를 누시면은 르 네, 제시작입니다 재시작. 제 컨트롤 F 이. 네. 컨트롤 플러스 F e 하시면은 재시작이에요. 어, 재시작. 음, 그리고 F 8은한 어, 스텝 한 스텝 음, 진행.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버 스텝인데 음, 넘어 스텝이죠. 넘어 스텝. 예. 안, 그리고 F 7이또 있어요. 어, 이것도 한 스텝 진행입니다. 얘랑 얘랑 다른 점이 뭐냐. 얘는 이제 오버를 하는 게 특징이고요. 얘는 이제 인투를 해요. 인투.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인투. 그래서 얘는 이제 뭔가 진행을 하다가 이제 어떤 뭐 함수나 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콜로 되어 있는 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어, 그런 건 안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는 F7을 누르시면은 F7을 누르면은 F7을 누르면은, 어, 안으로 들어가요. F8을 누르면은, 어, 넘어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다음 명령으로 넘어갑니다. 이 콜에 대신 한번 엔터 한번 눌러보세요. 엔터 한번 눌러보면은 따라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현재. 예,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고 싶으면은, 어, 실행할 때, 어, 한 단계 한 단계 실행할 때 F7을 누르시면은 들어가집니다. 어, 방금 엔터는 그냥 따라간 거예요. 실행한 게 아니고. 얘는 이제 실행을 한 거예요. 이거는 F7, F8을 실행하는 명령어예요. 예, 네, 그래서 한번, 음, 하죠. 네, 아까, push, 아까 한 번, 해보도록 하죠. 예, push 8 아까, p u 0은 아까 해봤지만, 한번더 봅시다. 네, 관찰해보세요. 관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엔. F8 누르시면은, 어, 0으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지고요 예, call 이라는 명령어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call은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어, C에서 함수를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냐. 커널 32. d l 어, l 에 GetModuleHandle이라는 어, 함수다라고 어, 적혀있고요. 이런 이제 커널 32. DLL은 되게 유명한 DLL이에요. 되게 많이 알려진 DLL이고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한 DLL입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이제 MSDN 같은 이제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데 어, 지금 얘는 중요한 애는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F8 눌러서 또 진행을 하면은 콜이 됐죠. 콜이 되고 F8 누르면 이렇게 지 나오고요. 다시 Ctrl+F2 누를게요. Ctrl+F2 눌러서 다시 시작해서 F7을 누르면은 F8 한번 누르고 콜까지 왔어요. 콜에서 F7을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네. 이 검은색이 따라오죠. 응. 다시 Ctrl+F2. 네,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 이제 몇 개가 더 있는데, 한번 여기까지 올게요.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EAX에, 어, EAX에 있는 값을 402177로 옮겨라.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괄호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데이터 뒤에 데이터가 가리키는 주소예요 그래서 어, 402177로 가볼게요. 여기서 Ctrl-G 누르시면은 402177갈수 있습니다. 어, 자, 여기다가는, 네. 컨트롤, 플러스, G. 네. 목적지, 이동. 네. 주소 이동. 주소 이동이 더 나으려나? 주소 이동. 자, 그래서 여로 왔구요. 지금 EAX에는 지금 40만이 들어있죠? 가 40만이 여기 실제로 인, 옮겨지는지 한번 보, 보세요. F8. 이렇게 누르면 40만이 지금 옮겨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데이터가 지금 어 다르게 들어갑니다. 44,000이 들어가죠. 4,000이, 그죠이건 이제 리트엔지언 때문에 그런 건데, 어, 리트엔지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니까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 네. 어 저는 이제 그 이게 제가 여러 번설명드리진 않아요. <laughs> 이렇게 한번 이제 개념이 나오면은 어 제가 언제 언급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니까 이게 기, 기본 개념이라서. 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세요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메모리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7 8 5 6 3 4 1 2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두 바이트씩 두, 한 바이트씩 이렇게 거꾸로 들어간다라는거 요걸 어, 기억해 주시면 되구요 만약에 내가 예상한 데이터가 이상하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거꾸로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 저, 동학, 정확하게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40만 번지니까, 결국에이 데이터는 잘 들어간 거예요. 40만 번지, 얘도 40만, 어,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음, 얘도 이제 4003을, 어, 이 하나 붙치를 옮기겠죠. 이 하나 붙치 여기도 F8 눌러보면은, 4003을 여기다가 이렇게 옮기겠죠. 4003. 그죠? 옮겼고. 어,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로로 쓰여져 있는 거는 주소를, 주소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이쪽에 넣겠다 이런 의미가 돼요. 네, 다 쭉쭉쭉 넘어가고, 이거 이제 반대죠. 이 주소지, 2177에 있는 거를, 2177에 있는 거를 어디로 옮겨요? 2177에 있는 거를, 어, EAX로 옮기겠다. 네. 얘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설명 드릴 때 뭘로 설명을 드리냐면, 음, 기부미 초콜릿으로 합니다. 기부미 초콜렛 기부미 초콜렛 네, 이렇게. 그러면은, 어, 초코가 나한테 오잖아요. 어, 내가 초코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기부미 초콜릿 하면은, 어, 초콜렛이 나에게 오는 거죠. 어, 그런 것들. 에, 기억을, 해,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데이터 넘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F8, 마찬가지로 실행을 하면은, 어,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가 여기로 옮겨졌어요. 어, 그리고 EAX를 또 여기 또 옮기죠 예. 자꾸 옮기는데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 알 필요도 없고 예. 지금 모양새를 보여드린거예요 모양새 자그 다음 에 푸시 4 음, 푸시 4면은 스택에 푸시를 한다는 의미고요 네. 여기도 푸시 4 들어갔죠 예. 푸시는 무조건 스택이에요 여기도 EAX 원래 EAX가 갖고 있던 40만번지라는 값을 또 넣었어요 그다음에 로드아이콘 네. 이뭐 어떤 건지는 대충 알겠는데 아이콘을 로드하는 그 명령어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정확히는 알 필요는 없거든요. 어, 그렇구나. 로드 아이콘 실행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런 함수에 대한 리턴 값은 이 eax에 저장이 되니깐요. 네, 마지막에 그 결과 이 함수에 대한 결과는 이 eax에서 어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하면서 어 쭉쭉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쭉 해봤는데, 어,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F7, F8, 뭐 이런 거 배웠고요. 어, 이번에는 F2를 해서, 어,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어, 우리가 이렇게 한 단계씩 계속 실행을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F2라는 것을 이렇게 딱 걸고서 F9를 누르시면은 여기까지 쭉 진행합니다. 예, 만약에, 어, 여기를 지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진 않아요. 근데 여기를 지나간다. 지금 우리가 길목을 딱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음, 마치 산적이 어떤, 이제, 그, 여행하는 어떤 사람들을 강탈하기 위해, 어, 그 어떤 함적을 설치해 놓은 것처럼, 어 우리가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걸 설치할 수 있습니다. F2에요. 어 F2를 통해서, 어, 브레이크 포인트. 포인트는 F2다. 예. 네. 그래서, 어, 계속 실행. 계속 실행 버튼은 F9 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F2를 누르신 다음에, F9 를 누르면 여기서 걸려요. 이게 한 방에 쭉 실행이 됩니다. 얘는 F9 는 계속 실행하겠다는 그런 의미라서 F9 눌러보시면은 여기서 딱 걸려요. 그죠? 이렇게 걸립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Ctrl F 을 누르셔도 이게 지금 살아있거든요. 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우리가 저는 UDD 를 세팅을 해놨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다시 실행해도 브레이크 포인트는 살아있습니다. 자, 컨트롤 F2 누르시고 다시 재실행 하신 다음에 F9 누르시면은 여기서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8을 굳이 다 눌러서 실행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원하는 곳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어, 실행을 해도 어, 충분히 잘 따라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CreateFileA라고 한 함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위에 있는 함수도 나오긴 했는데 어, 굳이 분석을 할 필요는 없어서 넘어왔어요. 어, 지금, create file 이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이 함수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게, 예, 좋습니다. 저, create file 이라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어, msdn 에서, 음, msdn 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create 네, file, 어, a죠. create file a 이고요. msdn 에서, 어,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msdn 에 직접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느리기 때문에,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구글에다가, 구글에다가, 어, 이렇게 msdn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어, create file a function 어, microsoft docx라고 이렇게 뜹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create file a에 대한 함수 설명을 저희가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요 어, 어떤 식으로 이 함수가 구성되었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콜을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스택을 푸시를 했거든요. 한 6, 7개 정도 되는데, 어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 있는 요 내용이에요. 어이 함수를 실행하는 데 여러 가지 인자가 필요하거든요. 그 인자를 전달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이 인자를 전달했고요. F8 눌러서 눌러보면은 어 EAX에 FF가 8 개가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함수에 대한 결과를 ff로 나눠준, 나도 그, 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리턴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 값을 확인하시면은, 어, 이 함수가, 왜이리턴을왜 어, 줬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는 나와있진 않지만 f8개가 invalid handle v a 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함수가 실패를 하면은 이 함, 이 어, 갓, 이 value를 리턴해 줄 거다. Invalid handle value. 어, 알맞지 않은 핸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어, 알려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 create f i 이라는 애는 어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파일을 만들어 주는 함수인데요. 어, 그 함수를 만들 때뿐만 아니고 파일을 만들 때뿐만 아니고. 이 파일을 열 때도 사용을 합니다. 어, 그건 어디서 알수 있느냐? msdn에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c r e a t e or o p e n a file or io device. 어, 만들거나 엽니다. 파일을 또는 io device를 만들거나 엽니다. 라는 뜻을, 음,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면서, 어, 한 단계 한 단계 분석을 해보시면은, 어, 굉장히 자세한 설명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관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다양한, 어, 그런 기능도, 어,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파일 만들기에 실패를 했는데, 어, 이 정확히 어떤 행위를 알 알려, 했는지 알려면은 이 파라미터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예, 보시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얘는 읽기 모드로 열었다. 그리고 OpenExisting 이라는 또 모드로 열었구요. 어, 뭐, 밑에 거는 뭐, Read, Write 할수 있도록 뭐, 여, 여는 것 같은데, 어 뭐, 중요한 것은, 어, 요겁니다. 네. 읽기 모드로 열었고, 오픈 이그지스팅으로 열었다라는 거. 오픈 이그지스팅이 뭔지 알고 싶으면 여기서 또 보시면 돼요. 어, 이게 너무 영어가 너무 싫다. 어 나는 영어가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끼에서그 크롬에서는 한국어로 번역해서볼수 있거든요. 그럼 오픈 이그지스팅 딱 찾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끼에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시면은, 예. 파일이나 장치가 있는 경우에만 엽니다. 아, 그러니까 얘는 어, 지정된 파일이나 장치가 없으면 함수를 실패한다라고 어, 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함수를 실패한 거예요. 지금 이 파일이 없거든요. 여기 보면 경로가 따로 없고 그냥 파일 이름만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 어, 그 현재 이 reverse me가 있는 여기에서 찾아요. 그래서 이 keyfile.data라는 이 파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류가 나는 거고 어, 결론적으로 ff를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이 함수를 create file이나 함수를 실패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음, 그 다음에는 이제 compare, 어, compare는 이제 비교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eax랑 마이너스 1이랑 비교하는 구문이 나오는데 이 fff는 사실 마이너스 1과 같은 숫자예요. 어, 그걸 어떻게 아느냐? 어, 0에서 1 빼면은, 여기서 이제, 저희는 숫자가 지금 양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0보다 밑으로 내려오면은, 어, F가 이렇게 8개가 가득 찹니다. 어,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EAX와 마이너스 1을 비교한다는 것은, 어, 이게 함수가 실패했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패했죠.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어 실패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어 비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고요. 어 제로 플래그가 1이 떴는데 이거는 이제 같 같을 경우에 컴페어 해 가지고 같으면은 이 제로 플래그가 1이 떠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 점프를 어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정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 jng라는 게 나오는데 이 jng라는 것은 점프 if not zero. 그래서, 만약에 제로가 어, 1이면은, 1이 아니면 점프를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1이죠. 1이면은, 점프를 안 합니다. 왜냐면, 점프는, 지, 어, 그, 제로가 나실 경우에 점프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j, g만 나왔으면 점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j, not, 이기 때문에, 점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j는 점프고, 어, not, zero.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점프를 하느냐. 여기 뒤에 보면 점프에 관련된 주소가 나와 있어요. 예, 0040109A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어, 지금 살짝 이렇게 또 당겨 보면 여기 화살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0040109A를 이렇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따라가도록 어 세팅이 돼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더블 클릭해서 임의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예, 바꿀 수 있고. 점프를 하면은 여기까지 어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는 저희가 이제 점프를 안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죠. 어, 요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를 잘 보시면은 점프를 하게 점프를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가 여기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메시지 박스라는 걸 띄웁니다. 이 메시지 박스라는 게 뭐냐면 파일즈에 가보시면은 이게 메시지 박스에요. 메시지 박스. 이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서요 엑시 프로세스. 프로세스를 종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루틴을 밟아요. 어떤 메시지를 띄우는지는 이 콜, 메시지 박스를 할 때, 어, 어떤 값을 푸시를 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어, evolution period out of date, purchase, new license 라는 데이터가 예,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방금 본요 데이터인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완전히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구요 아,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 창이 뜬게 이유가 아, keyfile.data 파일이 없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 뜨는구나 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좀 짐작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create file a가 실패를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메시지 박스가 띄워지고 엑션 프로세스가 된다는 사실 어, 충분히 아실 수가 있구요 어, 저희는 이거를 이제 있는 것처럼 해서 한번 우회를 해 볼게요 그래서 제로 플래그를 어, 꺼 주겠습니다. 꺼 주면은 마치 있는 것처럼 한 거죠. 그래서 제로 플래그를 이렇게 잘꺼 어, 주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버튼으로, 아, 빨간색 화살표로 어, 엑시 프로세스를 넘어갈 수가 있고요. F8 누르면 점프가 자동으로 됩니다. 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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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8. F8. 어, 리드 파일이 나오는데요. 이 리드 파일은 함수가 열렸을 때이 어, 리드 파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리드 파일도 한번 가서 어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리드 파일은 어떤 함수인가? 어, 리드 파일. 자. 똑같이 리드 파일이라고 적어 주시고 MSDN 적어 주시면은 어, 이렇게 어 관련된 문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필요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열, 열,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핸들 파일이라는 것은 열었을 때 어, 지금 FF가 나왔지만은 정상적으로 열리면 핸들이라는 것을 반환해 주거든요. 그 핸들을 통해서 이 파일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k e e file 점 데이터죠. 이 k e e file 점 데이터에 대한 핸들을 얻어오면은 그 핸들 핸들은 뭐예요? 그 운전자의 어떤 그 드라이빙을 할수 있도록 어, 도와주는 그런 게 핸들이죠. 그래서 그런 핸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파일을 저희가 다룰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어, H 파일에는 그 핸들에 대한 정보, ID, 아이디, ID가 어, 숫자예요. 그 숫자 정보가 들어가고요. 음, 그리고 이제 버퍼 어디다가 어, 이 데이터를 쓸 건지, 예, 버퍼 어, 데이터가 얼마나 어디다가 쓸 건지 어,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세팅을 해주고요. 지금 리드 파일이니까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어딘가에 저장을 할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 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이트 투 리드. 어, 몇 바이트나 읽을 거냐. 음, 몇 바이트나 읽을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구요 그리고 여기 p 바이트 리드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 실질적으로 읽어들인 바이트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지금 46바이트 어 10진수로는 70바이트고 16진수로 46바이트인데 이거, 이만큼 읽으라고 했지만, 데이터가 그만큼 충분히 없을 수 있거든요? 음, 사탕 10개 가져와 그랬는데, 사탕이 실제로 하나밖에 없을 수 있잖아요? 사탕이 실제로 한나밖에 없으면, 하나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 실제로 바이트를 몇개 가져왔느냐, 어, 몇 개의 바이트를 읽었느냐, 라는 것을 체크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7 0바이트 가져오라고 했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10바이트밖에 못 읽었다. 그럼 10바이트가 여기 적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물론, 읽기에 실패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read file을 한 결과를 가지고 F8 한번 눌러볼게요. 어, EAX 연산을 이제 테스트 연산을 하는데요. 얘는 이제 여기서는 그냥 이 EAX가 0인지를 확인한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어, 이제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어, 이게 원래 사, 실은 뭐, 엔드 연산을 통해서 뭔가 하는 것이 이제, 어, 원래 이제 모습인데, 어, 여기서는 그냥 테스트를 한다. EAX, EAX 테스트가 이렇게 나오면은, 어, 이 EAX에 0이 들어갔는지를 테스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어, 이 테스트를 한 결과를 보면은, 어, 실질적으로 0이 들어가 있구요. 0에 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제로 플래그가 1이 됩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보면은, 예, 점프를 여기서는 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점프를 하게 되는데, 얘를 점프를 하게 되면은 예 여기서는 뭐라고 뜨냐면 "keep file is not valid, sorry"라고 떠요. 그래서 keep 파일이 정상적이지 않다, 어, 확인할 수 없는 어, 그런 keep 파일이다라고 뜨니까요 저희는 이제 키가 있는 척 해야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로 플래그를 풀어줄게요. 똑같이 예, 위에서 제로 플래그 속인 것처럼. 아래에서도 마치 리드 파일에 성공한 것처럼, 어, 속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이 EAX에 0이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F8을 눌러보면요. 어, XOR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어, 이거는 이제 비트 연산이니까, 비트 연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비트 연산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네. XOR, XOR. 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비교 루틴이 이제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어,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 뭔지, 여기 점프하는 구간도 굉장히 많고, 그냥 제가 F8 계속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은, 결국엔 k e 일리 file is not valid로 옵니다. 그래서 저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과를 해야지만, 이제 정상적인 루틴으로 갈 것으로, 어, 생각이 되고요 자, 한번 재시작할게요. 재시작해서.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search for를 눌러보시면은, 여기 all referenced text string 이라고 있습니다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여기에 참조되는 어, 그런 이제 문자열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문자열을 왜 확인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보셨던 evolution period out of date 라든지 quifile is not valid sorry 뭐 이런 것들 저희가 발견했었죠 근데 밑에 보시면 you really did it congrats 라는 단어도 뜹니다 이 결국에는 이 문자들이 다 여기에 기록이 된다는 얘기고 이거를 참조를 해놓은 그런 이제 어 데이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Search for의 All referenced text string으로 가시면은 예, 그런 것들이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u really d d Congrats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 관련된 곳으로 넘어올 수가 있고요. 음, 여기로 넘어오면은 어, 잘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push가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점프를 누군가가 해오는 거죠, 지금. 쭉 올라가 보면. 네, 우리가 분석한 부분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네, 결국 여기까지 잘 내려와야지 저 내용이 실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여기 중간에, 어, 크에이트 파일 이후에 여기서 저희가 바꿔야 되죠 제로플래그 바꿔줘야 되고 여기서 도 제로플래그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 주고요 f9 눌러서 여기까지 오시고 예. 제로플래그 바꿔주고 f9 다시 눌러서 여기서도 제로플래그 바꿔주고 예. 그 다음에는 어, 여기 보면 비교하는 구분이 이제 나오죠 어, 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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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8, f8. jl 이라는게 보이는데 이 jl은 어 제로 플래그에 의해서 결정되는게 아니구요 얘는 이제 어, 점프 레스 덴 입니다 점프 레스 덴. 그래서 이제 서로 비교하는게 앞에 또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누가 더 크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스 덴 이면은 더 작냐 이런거구요 어, jg 는 여기 없지만 jg 가 나오면은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요 j2 는 같냐 j 점프 이퀄 뭐 이런 뜻이구요 어,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작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s가 지금 켜졌잖아요. 그죠? s가 1번 1로 플래그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플래그를 내려줘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내려주면 은 이렇게 꺼집니다. 그죠? f8, f8, f8. 네, 여기 점프 이퀄 하면은 넘어가죠. 넌 넘어가도 넘 넘어 일단 괜찮을 거 같아요. 점프로 가니까 f8 눌러서 점프를 하고, 어... 컴퓨어 한 다음에 또 jl 뭔가 8이랑 뭔가 비교해서 jl을 하니까 또딴 데로 빠지죠 우린 일로 가야 되는데 어 그래서 s도 또 지워져요 그럼 점프 여기까지 올수 있고요 f8 한번 더 누르면은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쭉쭉쭉 와서 메시지 박스가 보이고요 메시지 박스를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보이고 어 you really did it, congrats 라고 어 띄운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 프로세스 어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고 f4 한번 더 누르면 은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요 프로그램 종료됐다고 이 프로세스 터미네이트 어, 이렇게 내용이 하단에 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파일을 만들면 은 굉장히 이제 저희가 항상 했던 일을 이제 반복을 해야 겠죠 어 보시면은 f9 눌러서 가서 또 편집하고 그죠 제로플래그 바꿔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어, 이거를 필요 없을 수 있도록, 어, 저희가 루틴을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파일을 수정해서, 어, 저장을 하면은, 일종의 크랙 프로그램이, 아, 어, 만들어지는 거죠. 컨트롤 E 눌러주시면, 눌러주시거나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수정할 수 있는 라인이 나와요. 예, 저희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수정을 할 거고요. 여기 보면은, 점프, JNG 해가지고, 어, 만약에, 같다 그, 제로 플래그가 아니라면, 점프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냥 점프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무조건 점프입니다. 얘는 언제든지 일로 반드시 점프를 항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교가 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든 신경 쓰이지 않고 점프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음, 그래서 F8 눌러주면 바로 점프가 되죠. 제 어, 제로 플래그 수정 안 했는데 콜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제로가 제로라면은 점프를 하는 건데 점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스페이스바 눌러서 점프, 실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JMP. 네. 그럼 점프가, 어, 도 되고 있고요 F8 누르면 점프가 되죠. 어, 그 다음에 이제 JL이 나오는데, 이건 점프하면 안 되죠. 어, 무조건 점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어, 스페이스만 누르고, 노비라고 채워줄 겁니다. 노. 이 노비라는 애는 노 오퍼레이션. 어,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고요 어, 노비라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어, 수, 이렇게.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 노 오퍼레이션이라는 어 단어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명령으로. 그럼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쭉 쭉 넘어가지고 J2도 그냥 넘어가도 되니까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j l 이또 나오는데 여기도 점프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만 눌러서 노비라고 바꿔주고 엔터 네. 해주시면 이렇게 바뀌고요. 네. 점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점프까지 완벽하게 음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 어 영어 수정하기에는 스페이스바 어,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F8 F8 점프 마지막에 점프를 하면은 잘 넘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영구적으로 이렇게 항상 패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 어, 여기 쭉그 내가 우리가 이제 수정한 부분 있죠? 수정한 부분 수정한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드래그하시고. 마우스 오른쪽키 누르신 다음에 음... 여기 보시면은 네, Copy to executable 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 Selection 이라고 있거든요 어, 수정한 부분을 선택한 부분을 어, 저장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 Selection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키 하신 다음에 어, Save File 이라고 눌러주시면은 네, 저희가 이제 수정한 부분에 이제 적용한 부분을 어... 적용한 어, 세이브를 파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더바 크랙이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럼 크랙 파일로 하나 저장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럼 크랙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한번 올리지 버거로 켜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F8 쭉 눌러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은 예 점프로 수정된 게 보이죠? 예 네. 점프. 쭉 가다 보면 또 점프가 수정돼 버렸어요. 네, 돼 있죠. 높, 높, 쭉 진행해서 높, 높 점프하면은 이렇게 어 메시지 박스까지 어쭉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을 사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씩 하나씩 실습을 해보시면서 따라오시려면은, 이제 하루도 부족해요. 처음 하시는 거면. 그래서 처음 하시는 거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이렉트로 쭉 하면서 50분 정도에 지금 커트를 하긴 했는데, 원래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더라도, 이런 것들은 어, 좀 인내심을 갖고, 좀 따라오시면 돼요. 어, 그래서, 어, 시, 실제로 혼자 익히시면은, 이게 몇 주, 한주 걸리거든요, 한 주. 지금 여기 있는 지식 다 습득한다. 하면은, 한, 어, 한주 반에서 두주 잡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요 내용을 좀 학습하시면서, 이게 굉장히 기초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사실, 제가 40개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이거 1년 안에 다 익히시면은, 어, 굉장히 학습 진도가 굉장히 빠른 거라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한번 저는 이제 굉장히 그 많이 해봤고 이 샘플도 되게 익숙한 저는 어 굉장히 익숙하게 하고 있는데요. 어 원래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초보자의 마음으로 음, 하나씩 하나씩 메모해가면서 저도 이렇게 메모를 해드렸잖아요. 메모해가면서 따라오시면은 뭐 어려울 건 전혀 없습니다. 어,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은 어 이 메시지 박스를, 루틴을 바꾸고 어떤 패치까지 해보는 그리고 이 올리디버거의 전체적인 사용 방법과 어, 그런 개념들을 익히는 어,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